손님들이 푹 빠진 오늘의 메뉴. 고기만 야. 해도 군침 폭발, 소갈비 구이구이구이. 와, 맛있다. 빨리 익어라, 고기야. 지글지글 소리만으로도 가슴 뛰게 만들고 두툼한 살코기에 탕장이라도 젓가락을 들고 싶게 만드는 전설표 소갈비 구입니다. 지금 먹어야 되는데요. 생갈비는 무조건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합니다. 아, 그래야 제맛이 납니다. 야. 오, 아, 살살 녹는다. 아, 좋다. 오리지널 고기 맛이잖아요. 그냥 입안이 그냥 육즙으로 꽉 찬 느낌이에요. 그리고 씹으면은 너무 부들부들하고 그냥 씹기 전에 그냥 목에 그냥 꼴등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포천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할 메뉴 양념 소갈비. 이거 안 먹고 가면 너무 서운하다고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나지? 이야. 와, 맛있겠다. 달콤한 양념이 두툼한 소갈비에 쏙 빼어 안 먹고는 못 빼긴다는데요. 여기에 수탕이 배도록 요리조리 잘 구워주면 육즙을 꽉 잡아줘 그 맛이 배가 든답니다. 보는 사람의 턱에 만드는 갈비 비주얼. 역대급이네요. 그러다 보니 세대 불문 입맛 저격. 아이고 맛있어요. 살살 녹나봐요. 고기는 한 점이 아니야. 두 점씩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그것은 진리입니다. 9점 받고 석점 갑니다. 야, 이 맛이 갈비 맛이지. 아니 나도 뼈를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뼈를 굽기만 하면 다 가져가네. 글쎄 서울에 적절한 고깃집에서 먹다가 이게 완전 자연이 있는 화풀인 곳에서 고기를 구우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여유롭고. 맞습니다. 자연의 풍경과 흐르는 물소리를 감상하며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매력. 좋지? 별 풍경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풍경 아니, 고기 아니에요. 아유, 최고네요. 그렇다면 손님들 반하게 만든 양념 소갈비의 매력은 뭘까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삼삼한 게 맛있어요. 근데 양념 갈비가 이렇게 삼삼하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진짜 삼삼해요? 네, 진짜 삼삼하고 입에 짝짝 붙는다 그래야 되나? 제가 단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안 달아가지고 좀 맛있어요. 간 잘 되지. 일반 파는 거랑 좀 달라요. 손님들 칭찬 자자한 양념 소갈비. 맛에 숨겨진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빨리 빨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장님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갈비뿐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갈비는 내 운명. 종영선 주인장입니다. 아니 근데요, 손님들이 갈비 양념이 맛있다는데 비법이 있어요? 아 저희는 몰라요. 양념 비법이 양파 아니었니? 야 그렇게 양념하라고 해. 이거 어때? 유미들 다 들켰어. 아이고 저희는 감사합니다. 전설의 삼삼한 양념 비법이 이 싱싱한 양파라는데요. 단맛을 내려고 피하라고 파인애플 넣었더니 고기가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양파를 많이 넣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육질도 잡아주고 단맛도 내주고 여러 가지로 몸으로 좋고 좋아요. 양념은 간장, 다진 마늘, 간 양파를 듬뿍 넣은 뒤 참기름, 청주중을 넣으면 완성이라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걸 떡볶이만 하면 되니까 내가 달라니까 피디님 모시고 가셔서 쉬게끔 해드려. 식사 되지 몇 점 빨리. 아, 피디님. 너무 심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쉬셔야 돼. 안 돼요. 어서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이거 들켰네. 이거 뭐야?
방금이 PD 몰래 넣으려던 이것은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어 참 이거 특별히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아우 참고로 없다네. 방금이 PD는 40년 손맛의 비밀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뭐예요? 맞힐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버섯이죠? 표고버섯. 맞아요. 표고버섯 맞아요. 우와. 간장 양념이 약간 저 감칠맛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 끓여서 넣었더니 감칠맛도 있고 개운하고 깔끔하고 그래요. 근처 농장에서 받아온 표고버섯을 끓여내 향긋함과 감칠맛을 살린 겁니다. 이렇게 표고버섯 끓인 물까지 넣어줘야 비로소 양념 완성. 양념된 고기는 영하 4도에서 약 이틀 동안 숙성해야 간이 쏙 뺀다고요. 40년간 손님 입맛에 질리지 않는 소갈비 맛을 위해 늘 노력했다는 전설. 긴 시간 변하지 않는 맛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전설 사장. 손님들과 신뢰가 쌓인 이유라고요. 달콤하고 육즙 가득한 고기에 쌀밥이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어때요? 입맛에 맞게 또 취향에 맞게 양념 소갈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너무 맛있어. 제가 여기 온 지 아버지 손잡고 올 때가 10살이니까 벌써 34년이 됐네요. 제 아들들 데리고 여기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여기 올리고 고기 하나 올리고 파채도 듬뿍 넣어서 짭조름한 명이나물과 싸먹으면 소갈비와 찰떡궁합. 짜맞지에도 비법이 있다는데요. 지역에서 농사지은 재료들을 받아다 제철에 담근다는 장아찌. 손님들 먹을 한해 양식입니다. 지금까지 장아찌 하나도 남의 손에 맡긴 적 없이 직접 담갔다는 주인장. 종류도 다양하네요. 이거는 다 시간 내서 하죠. 쉴 시간이 없어. 손님들이 먹는 것이라면 밑반찬 하나까지도 정성 가득가득. 한 상을 완성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념에 찍어서 달지 않고 맛있어요. 갈비는 누가 뜯으세요? 김치 봐야죠. 요갈비? 요갈비도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강아지부터 전부 다. 이 맛있는 걸 혼자만 먹는 게 미안한데요.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도 하죠. 애기거든요, 애기. 애기야, 아빠가 이거 갈비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잘 먹자. 아이고. 어린이 미식가도 갈비 맛에 푹 빠졌는데요. 팔을 걷어 붙였어요. 야무지게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이 단골 맞네요, 맞아. 오, 맛있어요? 자세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 많이 맛있어. 아이고, 예뻐라. 하지만 양념 맛이 아무리 맛있어도 고기가 좋아야 하는 법. 육즙 가득한 두툼한 갈비 맛의 비밀은 따로 있다고요. 군들아 갈비 가지고 와. 마장동에서 통째로 받은 고기는 가게에서 직접 절단해 1차 손질을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산 흑소인데 등급은 초이스예요. 느끼한 속이름은 칼로 일일이 제거해주는데요. 그래야 비로소 선홍빛 고기 빛깔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이스 등급이 이렇게 좋아요, 바브리니. 원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야. 빨간 살에 꽃피듯이 히뜨거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바브리니.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내놓기 위해 두툼하게 포를 뜨는데요. 약 1cm의 두께가 되려면 수작업은 필수랍니다. 한 10년 됐는데 제가 이게 손이 익어가지고 이걸로만 써지네요. 이것도 딴 사람은 못 써, 나나 쓰지.
40년간 한자리에 앉아 포를 뜬 주인장. 그새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손도 떨어지고 간절히 오니까 어쩌면 손대미가 조금 어색해요.